자신이 아들인 카지엘을 화산 속에 버린 헤이아치. 3탄에서 나오지 않은 카지엘은 과연 죽은 것일까? 20년이 흐른 어느 날. 제작계 진생그룹 G사를 급습하는 헤이아치의 부대 천재 복서 스티브 폭스.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그는 유명해지길 원한다. 엄청난 볼륨감을 뽐내고 있는 처자 카포에라 격투가 크리스티 몬테이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에디의 스승이다. 싸움으로 암호킹을 죽게 한 크레이그 머더. 지사를 급습한 부대원들의 영상에는 정체모르 격투가에게 당하는 영상이 찍히는데. 미시마 카지야! 살아있었다니! 카지야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핵간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강한 스티브! 나는 어차피 죽었어야 할 몸이다. 그놈들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다. 데저트 이글. 내 놈으로부터 내 모든 걸 되찾겠다. 건질긴 놈 같으니. 태켓 포! 미시마 헤이하치. 헤이아치는 카지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않고 대신 아들을 만나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라 며 카지아를 데리고 경기장을 떠났다. 몇 시간 후 둘은 미시마 그룹의 소유 부지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짙은 안개로 뒤덮인 숲속엔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절이 있었다. 둘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ほどデビル遺伝子に深く侵されたものならば数分で意識を失うわ。うわこれで全てのコマが我が元に揃った。貴様たちもわしの役に立って死ねることに感謝しろ。이일이있은뒤세계는암흑의시대를맞이하게된다. 미시마 카즈야. 대회 본부로부터 카즈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제7회전을 미시마 카즈야의 부전승으로 처리한다. 신속히 결승 스테이지로 이동할 것. 카즈마진의 실종 사건 이후에 헤이아치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한 카즈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결승 스테이지로 향했다. 헤이아치는 카지야를 데리고 미시마 그룹의 소유 부지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짙은 안개로 뒤덮인 숲속엔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절이 있었다. 둘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말하와 貴様らが デビルと呼ぶ存在。 20年前貴様に 殺されかけた時に 分離した我が半身を こやつから取り戻す。 今こそ我が復活の時。 おかげで手間一つ省けた。 褒美に我が力を味わわせてやろう。 風間信。 싸우기 위해 대장으로 향하는 도중 진은 철권무리의 기습을 받았다. 끝없이 덤벼드는 철권무리를 쓰러뜨리는 진. 그러나 결국은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게 된다. 이카 니크메 노로에 니카 니크메 노로에 니카 니크메 니크메 노로에 니크메 目覚めろ 風間神。 お前さえいなければお前を倒して全てを終わらせる。所詮この程度の男か。不甲斐ない。その力 わしが全てもらう。お前はここで死ぬ。
風間純に感謝しろ。스티브는 다행히 킬러에게 쫓기고 있는 몽. 우리도 같이 합류하자. 킬러로 위장하여 스티브를 죽여라. 미시마 그룹 정보관리실. 스티브 폭스는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났다. 니나는 대회에 출전한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 목표인 스티브의 뒤를 쫓아 투숙 중이던 호텔을 찾게 된다. 그 호텔에서 암살 준비를 하고 있는 니나에게 지하 조직으로부터 스티브에 관한 추가 정보가 도착하는데, 암살 표적에 관한 추가 정보와 미시마 연구소에 의한 동면 실험 중에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 에서 우승한 레이는 지하 조직이 보낸 암살자의 정보 수집을 위해 미시마 그룹의 정보 관리실로 향한다. 미시마 그룹 정보 관리실. 니나 윌리엄스의 극비 정보. 잠복 예정 위치 린 호텔.
일망타진 내 형사의 눈부신 활약 화랑. 화랑은 대회에서 우승하여 미시마 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관심도 없는 듯 곧바로 미시마 그룹을 다른 회사에 매각해버린다. 그리고 다시 화랑은 여행을 떠난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You're finally here. So, what do you want? I never got to fight you at the tournament. I'll take you on right here, right now. There's no reason to fight. You ain't got one? Well, I do. Sergeant! Desertion is an offense punishable by court-martial. Give yourself up, soldier! Oi. Kazama, remember, I kicked your ass back there. Hey, you listening? I'll give you a chance to even the score at the next tournament. You better show up. Ceasefire! Martial Law. 로우는 대회에서 우승하여 미시마 그룹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샬 차이나의 재건을 위해 또다시 투지를 불태우게 되었는데. 마샬 차이나. Man, the food here sucks. We have to pay for this? What did you just say? You heard me. I said this food sucks. You expect us to eat this stuff? What do you mean it sucks? This pepper beef is too damn spicy.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is is good. Marshall China, 영업 포기. Huh. Huh. No. Put more anger into it. Yeah, that's more like it. Lower your stance a bit more and... Lee Chao-rang. 'Gentlemen, my real motive was not to win the championship. It was to gather data for a new technology that I am currently developing. The ultimate robot designed for military application. I present to you now... Combot! Combot, demonstrate your capabilities for the audience. Damn. Lee는
대회에서 우승하여 그렇게도 원하던 미시마 그룹의 총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개발을 너무 서둘러 했기 때문에 시합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컴벗.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을 미시마 연구소로 옮긴 후 막대한 자금과 우수한 두뇌를 총투입시켜 또 다른 2호기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미스터 리, the new combat prototype is finished, sir. Combat 2. I hope this one works properly. Yes, combat experiments were conducted against Heihachi. 10.23 seconds into the experiment, combat unleashed a 50-hit combination. Heihachi was completely helpless. Excellent. Craig Murdock. Murdock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리고 어느새 그 옛날 그가 영광을 누렸던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크레이그 마르덕? It is you. I used to watch your fights on TV all the time. I'm Jeff Slater, the current Val 2 champion. Hey, has the ex-champ forgotten how to fight? Come on, Marduk, bring it on. It'll be the biggest unofficial bout of the century. The badass reigning champ versus the legend who disappeared in the wake of a scandal. Oh, running away, huh? What's the matter? Afraid to see legendary fighter KO'd in the headlines? Don't bother getting up. 브라이언 퓨리. 우승한 브라이언이 비틀거리며 아벨에게 다가갔다. 아벨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직도 살아있다니. 쓰러지기 1분 직전 브라이언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벨을 때려눕힌다. 그와 동시에 브라이언도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아, you're finally awake. Have you any idea who saved you? He did. I'm certain you're wondering why. It's because we need your cooperation. By mechanizing you, I will extend your lifespan. In return, I will keep your original body. You see, the key to defeating Abel's bioweapon is contained within your body. Understand? Well, shall we get started then? This will be the start of a new future for you, as well as us. When you wake, it will feel as though only a moment has passed, but in reality, a year will have gone by. You will be completely reborn in a new body. All right? Then, sweet dreams. 링 샤오유. 샤오유가 미시마 헤이아치를 이겼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 후 그녀는 미시마 헤이아치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알게 되었다. 지사의 협조 요청에도 응하여
미시마 그룹이 더 이상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반년 후 야! 샤오! 何やってんのよ、こんなとこで! 何やってんのって? 仕事よ! 仕事? 座ってるだけじゃないの? 美晴は? 大学どうなったの? 大学? うん、全部落ちた。 うちの会社来ない? は? 本気よ? 会社ったって何すりゃいいのよ? 実はね、美晴と一緒にやりたいことあんのよ。 何? 私ね、これから自分の夢は自分の手で叶えようと思って。 へえ、どうしちゃったの一体? 試合が終わって、ジンに会ったの。 何? 結局会えたの? そんなこと全然教えてくれなかったじゃん。 ジン、その時私に言ってくれたんだ。 本当に叶えたい夢があるんなら自分で叶えろって。 今は? ジンは? すぐ旅に出ちゃった。 なるほど。 悲しいお別れがあったわけね。 何よ? でも、シャオってさ、 昔から人に頼ってばっかだったもんね。 あんた変わったわ。 それで? これから何やんの? あれ、一緒に作って。 요시미츠. 우승의 낭보를 들은 만당은 들떠있었다. 이것으로 오랜 수건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나 요시미츠는 미시마 헤이하치라는 남자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요시미츠는 당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더니 홀로 미시마 저택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大会の勝者はお前だ。だがマンジ島を何ぞに三島財閥は渡せん。お前らマンジ島はペテン氏集団だ。エスラごとの理財で大衆を先導し、断るごとにわしらの邪魔をする。天網開会、その下漏らさず。財務室中央銀行が破られました。マンジ島のヘリが金庫ごと。何? 줄리아 창! 줄리아는 대회에서 우승하여 미시마 그룹의 총수 자리에 앉게 된다. 연구 데이터를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시마 연구소의 모든 자료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줄리아의 소망은 이루어진 듯 했으나 산림재생 프로그램 제로셀. 악마 인간 합체 프로그램. Genocell was the key. When you attempt to combine the devil and human, the devil cells destroy the human cells, making it impossible to create a viable life form. But when you introduce Genocell, the biological purifying qualities of the Genocell can suppress the devil cell. Remarkable, isn't it? Join us in our research. This research will be the end of mankind!
What are you doing? Stop! 제노사이드 데이터를 전부 삭제합니까? No! Do you want to destroy your dreams of reforestation? You're destroying the future of mankind. You're wrong. How can that be our future? A world where such horrible things exist? Stupid woman! One day, I will reforest this land. I swear it. Christy Monteiro! Great fight, Christy! Hey, Christy, can I get a shot? Christine, how do you feel? Good. Anyone you want to share this victory with? So tell us, what was the key to your victory?종료 후 킹은 손에 넣은 미시마 그룹의 막대한 재산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에게 모두 기부해버렸다. 그러나 킹에겐 아직 못다한 일이 남아있었다. 킹은 머독이 입원 중인 병원에 찾아갔다. 이번 대회에선 확실히 챔피언이 된 폴은 미시마 그룹의 모든 권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막대한 부를 손에 넣었으니 회사 경영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등 총수의 지위는 그저 이름만 남은 허울에 불과했다. 또한 아벨에게 이용당함으로써 점점 더 폴의 생활은 타락해 가고 있었다. 과거의 용모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폴은 거리에서 매일 밤 낮으로 흥청망청 지내게 된다. 알라이트, let's take a cab. Paul!
최대의 숙적이자 목표인 포를 이김으로써 우승을 차지한 쿠마의 두 눈이 다음 목표를 향해 불타올랐다. 이제부터는 회사 경영을 배워야지. 아! 쿠마는 히야체의 재산을 받으러 왔다. 그마요, 소노 계약션이 뭐인요 오스라냐? 쿠마에게 전 재산을 줍니다. 소자 소자, 단오시가로 오래 마다마다 알소. 헤이아츠에게 전 재산을 줍니다. 아, 그마요. 그래 내 사이고자. 팬더! 우승을 차지한 팬더는 받은 재산 모두를 샤오유에게 건네준다. 샤오유는 그 재산을 사용해서 부도덕한 미시마 그룹의 행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희생자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며칠 후 팬더는 샤오를 불렀다. 네, 중요한 하나시때 뭐니? 나니 나니? 懐かしい。パンダ、この写真大事にしてたっけ。でも、どうして急に？あ、ジン？わかった。一緒に探しに行くってこと？私一人で？どうして？二人で世界中を探し回ろうよ。 야다요! 이쇼니 꼬요! 소까... 모시카시테 지분가 호고도우부츠 다트 것도 기니시테? 데모... The world is mine for the taking.